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임야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영내리 소재하고 있는 면적이 13,739평인 보전관리 지역이 약한 3,000평 정도,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제 파랗게 망을 쳐가지고 농사 짓는 부분, 이쪽 경사도가 없는 부분은 다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쪽으로 경사 있는 부분은 다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맑은 물이 앞으로 흐르고요. 보시면 이제 전원주택들이 여러 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동네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다섯 채, 여섯 채 정도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으로 이제 마을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기 전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전체가 다 소나무, 뭐 참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 산으로 되어 있고요. 경사도가 이제 아래쪽은 없는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이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물가랑 바로 이제 접해 있고, 토지가 이제 이쪽 도로변까지 넘어오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밖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임야 이제 바로 아래쪽 제가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포장도로 쪽에 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동산처럼 아예 그냥 저 경사도가 없어가지고 집터로도 자리가 좁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가 하루 종일 뜨는 이제 자리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변은 보시면 이렇게 잘 지었는데 외지분들 전원주택이 여러 채가 들어와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하천 그 지나가는 곳 넘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제 비포장 구간이 있는데, 앞쪽에는 보시면 이제 전봇대 앞으로 시멘트 포장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서 있는 곳그 다음부터 포장도로인데,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길이 저희가 매매하는 이제 이 임야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 주인분이 이제 포장하는 거를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요 구간만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천 건너서 이제 평지 부분도 이렇게 다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도로로 쓰는 부분 일부 건너편 쪽에도 이렇게 평지가 있어가지고, 뭐 컨테이너라든가 농막 정도는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산은 하천을 길게 접하고 있어가지고 다리를 놓고 건너가신다면 이렇게 평지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요. 위쪽에서는 이제 밭으로 쓰는 부분 일부가 옆에 있고요. 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영내리 소재하고 있는 13,739평 농림지역 외에 보전관리지역이 약한 3,000평 정도 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에서는 약한 20분 정도 거리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에서 10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아래쪽에다가 뭐 조그맣게 농막이라든가 그 산림경영관리사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집한채 짓고서 나머지는 약초라든가 나물 재배하면 좋은 조건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 임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